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스리라차 소스로 볶은 차돌박이 볶음면. 약간 볶음 쌀국수처럼 만들었고, 스리라차 소스랑 팟타이 소스랑 같이 넣었고요. 그리고 면을 중국 당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우 차돌박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거는 총각김치 줄기입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여기는 깔라맛이. 와. 맛있겠다. 제가 스리라차 소스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볶아도 맛있네요. 일단 제가 예전에 먹던 맛이 나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스리라차 소스만 넣었으면 약간 뜰 수도 있었는데, 팟타이 소스를 넣으니까 약간 낮춰준 것 같아. 너무 좋다. 차돌박이가 들어가니까 이 고소한 맛이 너무 좋아요. 와.
해산물로도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얼굴 어떡하지? 예스. 이렇게. 찾아보니까 진짜 고소해요. 저걸 그냥 쌀국수나 국물에 타 먹었을 때는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넣고 볶으니까 제 입에는 진짜 맛있는데 약간 짜고 케찹 맛이 나긴 하네요. 너무 잘 먹었어요. 이 소스가 워낙 제가 좋아하는 소스다 보니까, 전 너무 즐겁게 먹었는데, 만약에 40분이 있으면 만들 때 조금만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넣는다고 매워지는 거 아닌데 좀 짜지네요. 케찹 맛이 좀 올라와서 약간 시큼하면서 맛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 가볼게요. 안녕! 우주, 사랑해요.